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22년도 2회차 유통관리사 2급 유통물류 일반 기출문제 해설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2회차 기출문제는 뭐 상당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변형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유통 경영에 관련된 부분, 일반적 유통산업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물류에 관련된 부분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난이도는 한중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하도록 하죠.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SCM 관련된 문제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채찍 효과 뭐 매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거의 틀릴 일이 없는 문제다. 틀리면은 깨스죠, 이거는. 자, 그래서 채찍 효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문제에서 보면 채찍 효과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동안. 그 다음에 채찍 효과의 발생 요인.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채찍 효과 관련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경감 방안이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감 방안. 이 경감 방안은 뭐 매년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지나치지 않게 잦은 할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EDLP를 쓰면 좋겠다. Everyday Low Price를 쓰면 가격에 대해 안정화되어 있으면 수요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채찍 효과란 게 수요의 왜곡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요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리드 타임도 좀 줄이고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의 변동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채찍 효과가 줄어들겠다. 수요의 왜곡 현상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S&OP, Sales and Operation Planning을 활용해라. 근데 공급 체인에 소속된 각 주체들이 수요 정보를 공유해라.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매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것이고요. 여기서 채찍 효과의 중요한 것은 정보의 통합이죠. 정보의 통합. 그 다음에 통합된 정보를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공유하는 것, 실시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뭐 1번, 4번은 상당히 관계가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공급 체인의 각 단계에서 독립적인 수요 예측, 독립적인 수요 예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통합이라고 그랬죠? 통합. 정보를 통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물론 이제 2번 같은 지문, 새롭게 나온 지문이지만 나머지는 매번 나왔던 지문이었고 독립적인 수요 예측이 아니란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아실 수 있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은 동기부여 이론이고, 뭐 상당히 또 출제가 잘 되는 문제이죠. 지금까지도 매번 출제가 됐던 문제이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도 박스 형태로 이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그리거가 제시했다라는 거, 맥그리거가 제시했다라는 거, XY 이론이죠. XY 이론, X형, Y형 이거에 관련된 이론이다. 그거 플러스 종업원은 조직에 의해서 조정되고 조정된다라는 거죠. 뭔가 수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거. 동기부여되며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네요. 수동적인 존재다. X형, Y형. 어떤 걸까요? 우리 다 아죠? 알죠? 애기들도 다 압니다. X하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죠. 능동적인 것은 Y. 우리는 여기 수동적인 것은 X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묻고 있는 거예요? X를 묻고 있는 것이다. 위생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입니까? 위생요인이 나오면 이거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이죠. 허츠버그란 사람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매번 출제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위생요인, 동기요인은 허츠버그 이론이고, 여기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묻고 있다. 2번,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일반화, 그다음에 단순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건 단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것. 그러니까 보면 인간 행동을 지나치게 일반화, 그다음에 단순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맞죠? 단점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은 맞는 질문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고차원의 욕구가 충족되면 저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거 아니죠. 이건 매슬로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죠. 저차 욕구가 생안사 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차 욕구가 만족이 되면 하나씩 위로 고차 욕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4번 보면 Y형이 아니라 이것은 X형이었다.
감독, 뭐 급료, 작업 조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중에서 어떤 거? 위생 요인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맥그리거의 XY 이론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허츠버그 이론, 그다음에 또 하나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3번 가도록 하죠. 문제 3번도 매번 나왔던 문제죠. 기업이 물류 부분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의에 의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아웃소싱을 했을 때 좋아지는 점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예요. 매번 나왔던 문제죠. 우리 아웃소싱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외주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3PL, 제3자 물류라는 것도 우리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일단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제3자한테 위탁하는 거죠, 위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다. 내가 잘 못하는 비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잘하는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물류 서비스 수준도 일정 부분 뭐 향상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외주 물류 기능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됩니까? 아니죠. 외부한테 위탁하기 때문에 통제력은 떨어져. 단점이죠. 통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A인데 물류를 갖다가 나 잘 못해. 나는 생산만 잘하는 삼성전자야. 나는 반도체 생산은 잘하지만 물류통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류통은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들한테. 한진해운이라든가 뭐 그쵸? 범한판토스라든가 이런 데 맡기는 거죠. B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 그럼 얘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얘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죠. 위탁받은 그 다음부터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에 대해서 어때요?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때에 따라서는 운송 품질이라든가 물류 품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통제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통제력이 약화된다라는 거. 4번 보시면 나는 이제 얘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어때요? 나는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강화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물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죠. 왜? 얘는 전문가죠. 얘는 전문가한테 맡긴다라는 거죠. 전문가한테 맡기면 어때요? 비용이 절감되고 일정 부분 서비스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통제력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된다. 문제 4번. 문제 4번은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이고 상당히 시사성이 있는 문제다. 풀필먼트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일단 풀필먼트. 풀필이라는 게 뭐예요? 풀필. 영어 단어 풀필은 이행하다, 수행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주문을 이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풀필먼트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풀필먼트는 우리 오토라든가 최근 온라인 뭐 이런 것들, 온라인 수배성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풀필먼트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라스트 마일 맨 마지막 단계죠. 맨 마지막 단계. 물류센터로부터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그 과정,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풀필먼트다. 주문 이행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판매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물류에 신경 쓰지 않고 기획, 마케팅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생산지에서 출발해서 물류창고, 물류보관창고에 도착하는 구간인 라스트마일의 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지에서 출발해서 물류보관창고에 도착하는 거, 우리 과정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생산지죠? 여기서 얼로 물류센터까지 갔습니다. 이게 라스트마일이 아니죠? 퍼스트마일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물류센터로부터 어디? 최종 목적지, 최종 배송지죠? 고객이에요, 고객. 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여기를 우리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한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라스트 마일이란 것은 사용 집행 받으러 가는 그 길을 갖다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죠. 최종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 마지막 단계. 최종 과정을 우리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최근 물류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은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 물류센터로부터 여기서 뭐 포장이라든가 유통 가공이 이루어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이 과정, 여기 우리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생산지에서 출발해서 물류 보관 창고에 도착하는 거, 이건 퍼스트 마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라스트 마일이 아니더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최근 아주 시사성 있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문제 5번. 기능식 조직, 뭐 매번 나왔던 문제죠. 기능식 조직, 내지는 뭐 직능별 조직.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시면 사장님 밑에 각 직능 단위의 부서들이 있는 거죠. 직능 단위 부서들. 이 부서들 간에 이견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면 일의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수를 가감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매번 나왔던 지문이죠. 여기 나와 있는 기능식 조직 내지는 직능별 조직, 직능식 조직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전문화죠, 전문화. 전문화가 여기 해당한다라는 거, 뭐 단어 정도 알아두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문제 6번 보도록 하죠. 문제 6번, JIT, Just in Time,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든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JIT2, 이거 뭐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들인데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어요. JIT, JIT2 비교하는 문제, 그다음에 MRP와 JIT를 비교하는 문제,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됐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건 뭐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번, 치트는 저스트 인 타임. 일단 저스트 인 타임 다 아시겠죠? 적시 재고 시스템이죠? 무재고 시스템이다. 재고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재고는 뭐예요? 물류 창고에 있는 재고는 다 부채라고 보는 거죠. 무재고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풀 시스템이죠? 뭐 이런 단어들 좀 알아두시고, JIT에서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칸반이라든가, 뭐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단어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Just in Time, 적시 재고 시스템, 무재고 시스템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JIT2로 가는 거죠. JIT에서 JIT2로. 미국에 넘어가서 이제 뭐 GT2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업분 보시면 GT는 부품과 원재료를 원활히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GT2는 부품, 원부자재뿐만이 아니라 설비라든가 일반 자재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어때요? 훨씬 더 확대됐죠? 여기에서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지만 설비 공구라든가 일반 자재까지 확대됐다라는 거. 이거 1번 맞죠? 기업분 맞습니다. 니은번, GT가 공급체인상의 파트너의 연결과 그 프로세스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라면 GT2는 개별적인 생산 현장을 연결한 것이다. 거꾸로 됐죠. 이전에 나왔던 똑같은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번은 틀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디귿 번. GT는 자사 공장 내의 무가치한 활동을 감소 제거시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재고예요. 재고 이런 것들 어때요? 창고에 있는 재고라든가 쓸데없는 행동이라든가 쓸데없는 뭐 이동이라든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 이거 다 뭐야? 낭비 요인으로 보는 거, 아이들 타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장 내 무가치한 활동을 감소 제거시키는 것, 쓸데없는 것들은 없애자 이거예요. 없애자. 주력하고 GT2는 기업 간의 중복 업무, 그다음에 무가치한 활동을 감소 제거하는 것,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디귿 번도 맞는 지문. 그래서 기역 디귿은 맞으니까 틀린 거는 니은 번, 리을 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리을 번도 거꾸로 됐다라는 거. 뭐몇번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건 기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다 맞을 수 있었다. 문제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재나 부품,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이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외부에서 구매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 뭐, MRO 이런 것들이죠. 특히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MRO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로 할 수도 있어요. 언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Economics of Scale이라고 그러죠, 스케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뭐예요? 단위당 비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외부한테 조달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외부 공급업자가 부재할 수 있는 경우. 외부에서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3번, 적은 수량의 제품은 자체 생산을 통해 자본 투자를 정당할 수 있습니까? 적은 수량? 아니죠. 적게 하면 외부에서 사오는 게 낫죠. 많이 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 되겠어요. 3번. 그래서 일단 대량 생산해야 뭐야?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야만 내가 생산하는 게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비용 절감이 안 되는데 내가 생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에 더 집중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문제에서 보면 뭐 자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부품, 부속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원부자재 이런 것들이죠. 내가 잘 못하는 건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훨씬 난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하지만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어떤 내부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는 자체 생산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문제 8번 보도록 하죠. 문제 8번 물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류 영역과 관련돼서 고려할 사항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죠. 조달 물류, 지트 납품, 조달 물류, 수송 루트 최적화, 판매 물류, 수배송 시스템, 물 위한 수배송 센터의 설치, 판매 물류 공정 재고의 최소화, 반품 물류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류 영역이 나왔으니까 물류 영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역별 물류를 얘기하는 거죠. 영역이죠. 이때는 물류 영역별 물류라고 해서 순물류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역물류라는 게 나오죠. 리버스 물류. 순물류는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달 물류, 뭐 사내 물류, 뭐 판매 물류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아. 그렇죠. 조달 물류, 사내 물류, 뭐 생산 물류, 그다음에 판매 물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조달, 그다음에 판매 물류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품 물류라는 게 나오죠. 역물류 중에 보면 반품. 회수, 그다음에 폐기 물류 이런 것들 얘기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보면 공정 재고의 최소화. 공정이란 건 뭐 언제 나오는 단어죠? 공정이란 건 생산할 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생산 물류에서 나오는 거죠. 공정 중에 있는 것, 이건 생산 물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건 판매 물류는 다 만들어져서 어떻게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간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소매점이라든가, 그쵸?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판매돼서. 그때 발생하는 게 판매 물류다. 그래서 공정이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판매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생산 물류나 사내 물류 쪽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다.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뭐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 9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CSR이라고 그러죠. CSR. CSR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캐럴이라는 사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강조했죠. 네 단계로 되어 있다란 말이죠. 경법윤자. 경제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맨 위에는 자선적인 책임, 자선의 책임이에요. 자선한다라는 건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제1의 책임은 경제적인 책임이죠. 제1의 책임은 경제적인 책임이다. 사회, 그렇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갖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경제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5번 아주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정답 5번인데요. 한번 볼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는 포함하지만 이익을 사회에 공유하거나 환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포함하죠. 뭐 자선의 책임이에요. 자선적인 책임이에요. 자선적인 책임은 여기 나와 있는 사회의 공유, 그 다음에 환원, 그렇죠? 우리 회사가 사회에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렇죠? 사회와 함께 커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헌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여하고 환원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다.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 10번 보도록 하죠. 문제 10번, 뭐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더 이상 풀 필요도 없는 문제죠.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포터가 나오면 유통물 1번에서 나올 게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는 5, 4, 6 뭐예요? 이거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아니면 밸류 체인, 주된 활동, 그렇죠? 보조적인 활동, 지원적인 활동. 이거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본원적 책임, 아 본원적 경쟁. 이 셋 중에 하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걸 묻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보면 다섯 가지 돼 있잖아요. 가운데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위에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밑에는 대체제의 위협이죠.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보완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공급자의 협상력, 여기는 구매자의 협상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신규 진입자의 위협, 이거죠.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협상력, 교섭력, 똑같은 얘기죠. 구매자의 교섭력, 여기 나와 있고요. 네, 대체제의 위협, 보완제는 나올 수가 없다. 없다. 정답은 5번이죠. 10번도 상당히 쉬운 문제. 이건 보자마자 탁 찍는 0.1초 만에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11번도 매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상당히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요. 최근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인사업 중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형태에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체인사업의 종류에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법률은 어떻게 되냐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 내용이 법률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6호의 체인사업의 종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얘 아니면 얘가 정답으로 출제가 많이 됐죠. 근데 문제 보면 박스를 보세요.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답 그냥 나와 있죠. 뭐야? 직영점이에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죠. 0.1초 만에 맞힐 수 있는 문제에 해당했다. 이런 문제 틀리면 깼습니다. 12번. 유통기업의 경로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자주 나왔던 문제고요. 자, 경로입니다. 경로. 유통기업의 경로. 유통경로에 관련된 부분. 우리 영어로는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플레이스. 유통경로라고 합니다. 자, 도매상이 제조업체를 통합하는 것은 후방통합, 전방통합, 후방통합, 네, 수직적 통합.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산자가 있고요. 여기 도매상이 있고, 여기 소매상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공급자도 있겠죠. 서플라이어. 여하튼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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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도매상이 제조업체를 통합했다. 얘가 얘를 통합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는 후방통합이라고 그래요. 후방통합. 반대로 얘가 얘네들을 통합했다? 이건 전방통합이죠. 만약에 서플라이어가 생산자를 통합했다? 이것도 전방통합. 그래서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을 합치면 우리 이건 수직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전방통합은 어때요? 생산자가 도매상이라든가 소매상을 통합했을 때는 이건 유통망을 통합한 것이죠. 유통망을 통합한 것이고, 얘가 얘를 만약에 통합을 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공급망을 통합한 거예요. 공급망. 공급망을 통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전방통합이 됐던 후방통합이 됐던 이 수직적 통합이 되면 어때요? 덩어리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통합을 하면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거잖아요. 덩어리가 커지면 어때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덩어리가 커지면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공룡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공룡이 점점 커집니다. 초식 동물이었던 공룡이 점점 커졌는데 나중에 지구에 어떤 환경 변화가 생겼어요. 일몰해버렸죠. 한 번에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고요. 기업형 수직적 경로 구조. 기업형 수직적 경로 구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VMS라고 그러죠.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통합을 얘기하는 거, 통합.
이게 통합이 되면 경로상 통제가 가능하고 제품 생산 유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네 번째, 기업형 수직적 경로 구조는 소유의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반대죠. 환경 변화에 매우 늦다라는 거예요. 더디다라는 거예요.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고 몰살돼 버렸다. 누가? 공룡이. 여기서 말하는 공룡 뭐야? 점점 커진 거대 기업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12번, 뭐 10번, 11번, 12번은요.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0.1초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문제 13번. 문제 13번도 최근에 또 계속 나왔던 문제죠. 기업이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등의 모든 채널을 연결해서 고객이 마치 하나의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쇼핑 시스템. 뭐냐? 옴니 채널. 레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오토라고 그러죠. 오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통해가지고 정보도 탐색을 하고 정보 탐색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합니다. 실제적인 서비스는 뭐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죠. 뭐 배달통이라든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딱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렇게 하죠. 경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해졌다. 둘 다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채널을 연결시킨다. 심리스라고 합니다. 심리스. 심리스 커넥션 이렇게 얘기하죠. 빈틈없는 연결이다. 모든 채널을 연결했다. 옴니 채널 내지는 O2O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번도 뭐 계속 출제됐던 문제고요. 14번 임금을 선정하는 방법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근로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을 기준을 하면 성과급입니까? 근로시간을 기준했는데 왜 성과급이야? 이건 성과를 기준하는 것이죠. 시간을 기준했으면 시간급제죠. 시간급제. 2번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는 시간급제입니까? 성과인데 시간급제. 바뀌었죠.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이거. 정답 3번이야. 3번. 뭐 4번, 5번도 너무나 상식적인 지문. 너무나 쉽게 틀린 문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다. 원래 이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너무나 쉬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유통 환경 분석도 꼭 한 회차 때 한 문제씩 출제되는 문제고요. 미시적인, 거시적인 환경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거시환경, 거시환경, 뭐 스텝이라고 그러죠. STP, S는 소셜 컬처, 소셜 앤 컬처, 사회문화적인 환경이죠. 사회문화적인 환경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변하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뭐 MZ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T는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환경. 기술적인 환경 앞에 나왔던 문제죠. 뭐 O2O라든가 옴니채널 바뀌고 있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텝 E, 경제적인 환경.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P, 폴리티컬에서 뭐 정치적인 아니면 법률적인, 법적인 환경이다. 행정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이런 얘네들 우리 거시적이라고 그래요. 외부 환경이죠, 이거는. 외부적인 거. 또 외부 환경이면서 동시에 뭐야? 엔드. 통제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해서 이제 미시적인 것들 있죠. 미시적인 환경들은 기업 내부라든가 기업 내부 환경 플러스 아니면 뭐 경쟁자라든가 그렇죠? 뭐 공급자라든가 뭐 지자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 얘기한다. 그래서 유통 환경 분석 시에 옳지 않은 내용 뭐냐? 1번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경제 체제는 거시 환경에 포함된다. 2번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 전통 등은 사회적인 환경으로서 거시 환경에 포함된다. 문화, 가치관, 전통 다 어디예요? 이거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거. 거시적이죠?
3번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자는 미시 환경에 포함된다. 그렇죠?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자, 뭐 경쟁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급자라든가 여기 공급자 같은 사람이 협력하는 관계죠. 미시적인 환경에 해당한다. 4번 기업이 따라야 할 규범, 규제, 법 등은 미시적인 환경입니까? 법 어디 있어요? 여기죠. 법적인 거. 얘는 거시적인 환경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다. 4번. 법은 미시적인 게 아니죠. 거시적인 환경에 해당한다. 16번. 뭐 지금 거의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거의 다 나왔던 문제들. 16번.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지금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그러죠. 계정만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자산도 나오고 부채도 나오고 소유주 지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자본이죠. 이게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재무 뭐예요? 우리 예전에 BS라고 그러죠. BS. 뭐 대차 대조표라고 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진 않죠. 바뀌었어요. 재무상태표인가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 재무상태표 BS라고 그래요. BS.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예 보면 여기는 차변, 여기는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변화는 자산이라는 놈이 오고요. 대변은 두 가지 구성이 되죠. 하나는 부채,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들이 합은 같더라.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얘네들은 재무상태표 내지는 뭐 대차 대조표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여기는 손익계산서 계정만으로 옳게 나온 거. 자산 이게 들어가면 다 재무상태표니까 안 되겠죠? 여기도 보면 부채, 자산, 부채. 정답은 3번이다. 수익, 매출원가, 비용. 얘네들은 손익계산서에서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정 과목이죠. 손익계산서. 지금은 뭐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하죠. 포괄 손익계산서. 맨 위에는 매출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단위당 가격 곱하기 판매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수익은 나갔다가 들어온 놈이죠. 리턴이에요, 리턴. 물건을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매출액이에요. 이거 수익이에요, 수익. 빼기 여기서 매출 원가. 매출을 하기 위한, 판매를 하기 위한 원가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비용이죠.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비용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관비를 빼주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것도 비용이죠. 빼주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고 쭉쭉쭉 해서 최종적으로는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나오고 수익이 나오고 각종 비용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관리를 위해서 기능의 집중화, 분권화를 비교할 때 집중화의 장점. 구매 관리란 건 뭐예요? 내가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를 할 때 공급하는 애들이 있죠. 나한테 판매하는 애들, 공급자들이 있어요. 공급자가 있고 나는 그 공급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 나 이게 나예요. 나. 우리 회사죠? 근데 이때 집중화는 뭐냐면 한 곳.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다 받는 거, 이것을 우리는 집중화라고 하고, 분권화는 여러 군데 공급자로부터 조달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권화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서 받으면 어때요? 속도는 빠르겠죠? 한 곳에서 내가 만약에 10만 개를 주문하기로 했어요. 10만 개를 다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의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길게 걸려요. 하지만 어때요? 한 군데랑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요. 또 얘네들을 믿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다 맡긴 거죠. 신뢰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신뢰성이 상당히 높고 신뢰성이 높다라는 건 품질이 높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한 군데랑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장기적인 협력관계도 구성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반대로 여러 군데서 받으면 품질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얘네들 어때요?
만드는 회사마다 품질이 다를 수가 있겠죠. 물론 얘네는 다 이미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고를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빠를 수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집중화의 장점입니다. 2번 보시면 주문 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기도 쉽고 표준화도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전문화도 용이하다. 거기에 비해서 구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합니까? 신속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죠, 이거, 이거. 정답은 1번이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한다. 18번. 유통의 경제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 뭐 간단한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쭉 알 수가 있겠어요. 3번 보면 후기 산업사회 이후, 뭐 후기 산업사회가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후기 산업, 전기가 아니라 후기니까 최근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유통의 경제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까? 축소가 아니죠. 확대되고 있겠죠. 너무 쉬운 문제였다. 자, 읽어보면 단어가 딱 있어요. 또 극단적인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단어들. 극단적인 단어들에 잘 주의를 하세요. 최대, 뭐 최소, 그쵸? 뭐 증가, 뭐 감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 축소 나왔죠, 축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힌트를 주는 거죠. 이건 힌트, 힌트. 힌트예요. 이걸 잘 보면 아,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문제 19번. 19번 균형성과표. 케플란이 만든 균형성과표 BSC에 대한 문제도 뭐 매번 나오고 있죠. 일단 균형성과표는 예전에는 일단 이 성과평가하는 거잖아요. 균형성과니까, 성과표니까 퍼포먼스에 관련된 거.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다.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갖다 만드는 것이고 예전에는 재무적인 지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량지표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정성적인 지표들도 집어넣자. 그게 바로 BSC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고객 관점의 지표. 재무적인 지표들은 재무상태표라든가 아니면 손익계산서라든가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내부 관점으로만 보지 말자 이거죠. 이건 뭐예요? 외부 관점이죠. 이거 외부 관점. 여기다가 플러스. 내부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좀 보자. 내부 프로세스 관점 뭐냐? 이건 밸류체인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핵심 역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밸류체인과 관련되어 있다. 밸류체인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재무적인 지표,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라든가 얘네들 어때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 데이터를 기준하는 것이죠. 물론 과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지향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과 성장. 성장이라는 미래 관점도 보자 이거죠. 이걸 집어넣은 게 바로 BSC다. BSC. 옳지 않은 건 뭐냐? 정답 5번이죠. 비용이 저렴하지만 재무적인 지표만을 성과 관리에 적용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죠. 재무적 지표만이 아니죠. 이건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지금은 얘네들을 더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얘네는 너무 정량적인 지표. 과거 지향적인 지표. 너무 내부적인 지표였다. 요걸 갖다 타파한 것이 바로 BSC고 요런 아이들을 갖다가 더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성과평가할 때. 그게 바로 BSC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종업원들이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가 투입한 노력과 결과를 노력과 결과물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론.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거는 경영학 문제인데요. 경영학에 보면 조직행동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행동론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공정성 이론이라고 해요. 아담스라는 사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게 뭐냐. 내가 있고요. 나. 그 다음에 나랑 비교되는 준거인물이 준거인물.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투입 대비 산출. 이걸 비교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얘도 투입 대비 산출. 비교했더니 나는 100 투자해가지고 뭐 200이 나왔어요. 얘는 100 투자해가지고 15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우수해야 되는데 내가 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얘가 더 많이 평가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불공정성을 느낀다라는 거죠.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2번 되겠어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공정성은 분배의 공정성을 얘기한다라는 거. 뭐 절차의 공정성, 그다음에 상호작용의 공정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특히나 분배의 공정성이다. 분배가 제대로 됐냐 이거죠. 투입 대비 산출이 제대로 됐는데 내가 더 많이 나왔는데 분배는 얘가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성과급 천만 원 받았는데 얘도 똑같이 천만 원 받은 건 불공정하다라는 것이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다. 21번. 21번은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의 합을 최소로 하는 로트인 경제적 주문 EOQ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EOQ. 그래서 EOQ도 매번 나오는 문제죠. 별표, 별표. EOQ 공식 다 아실 겁니다. 루트 2 곱하기 D 곱하기 5분의 CH.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연간 수요량. 얘는 오더링 코스트죠. 이래 주문 비용. 해당 주문 비용. 얘는 연간 재고 유지 비용. 이거 다 아셔야 돼요. 특히 여기 이거 플러스 이거 계산 문제 정말 나오고 플러스 EOQ의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정이죠. 가정.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수량 할인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수량 할인, 가격 할인 이런 거 없습니다. 각 로트의 크기에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해당 품목의 수요가 일정하고 정확히 알려져 있어야만 돼요. 알려져 있죠? D. D가 몇 개인지 오더링 코스트가 얼마인지 재고 유지 비용이 얼마인지 다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연간 수량 만 개 딱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입고량은 주문량의 안전적을 포함한 양이며 시기별로 분할 입고된다. 분할 입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에 입고된다. 한 번에 입고된다. 안전재고도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4번. 리드타임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없어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4번. 21번도 뭐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요. 22번 유통기업의 윤리 경영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뭐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자, 1번 보면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좋죠? 협력사와 합리적인 상호 발전 좋죠? 세 번째 유연하고 수직적인 임원 우선의 기업 문화 조성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딱 봐도 이게 정답이죠. 우리 공부를 안 해도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딱 찍으면 정답은 3번이에요. 수직적인 거 잘못됐고요. 임원 우선 잘못된 것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3번. 23번도 여러 번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법 문제. 소비자 기본법이란 법이 있어요. 우리 이제 유통 법규가 정말 많은데 유통 법규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돼요. 한두 문제. 이번에 두 문제 출제됐죠. 소비자 기본법 한 문제. 아까 유통산업 발전법에 관련돼 가지고 체인 사업의 종류 출제됐었잖아요. 체인 사업의 종류 매번 출제됐고요. 얘도 출제가 여러 번 된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문제는 소비자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거기 보면 주어가 국가로 돼 있다라는 거, 국가. 정답 5번이에요. 5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기준을 정해야 될 주체. 국가는 주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나 이거 이렇게 쭉 돼 있다라는 주어를 묻는 문제였죠. 주어는 국가였어. 국가.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24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통이 창출하는 소비자 효용.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죠. 창출되는 효용. 유틸리티. 뭐 시간적 효용. 또 장소적 효용. 뭐 형태적인 소용. 소유적인 효용.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문제를 보면 박스를 보면 탄산음료의 제조기업들이 나왔죠. 탄산음료의 원액을 제조해서 중간상인 보틀러에게 제공하면 보틀러는 이 중심이 누구예요? 보틀러예요. 보틀러. 보틀러에게 제공하면 보틀러가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탄산음료 원액에 설탕과 감미료를 첨가해서 탄산과 혼합해 병이나 캔에 넣어서 판매한다라는 거. 넣어서 판매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어떤 형태적인 효용을 얘기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다. 4번. 4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문제들도 뭐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 한번 잘 봐주시고요. 25번. 유통 경로의 설계 전략에 영향을 주는 시장의 특성 관련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25번.
유통 경로의 설계 전략에 영향을 주는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입니다. 시장의 특성. 시장 밀도는 지리적인 영역당, 영역 단위당 구매자의 수를 얘기한다. 영역 단위당 구매자의 수가 많으면 밀도는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지리, 시장 지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차이를 말한다. 3번 제조업자가 직접 채널에 의해서 커버할 시장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많은 소비자와 직접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된다. 4번 보시면 시장 밀도가 낮으면 한정된 유통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다. 시장 밀도가 낮다. 시장 밀도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밀도가 낮으면 한정된 유통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다. 시장 밀도가 낮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시장이 산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밀도가 낮다라는 거 일정 지역에 띄엄띄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산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정된 유통시설을 이용합니까? 아니요. 한정된 지역마다 하나 유통기관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 산재되어 있으니까. 산재되어 있으니까. 시장 밀도가 낮으면 한정된 유통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밀도가 낮다라는 건 동네가 띄엄띄엄 상당히 큰 지역이에요. 띄엄띄엄 있다라는 거죠. 몇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한 군데가 다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 밀도가 높으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특정 지역에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아. 그죠? 마트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이게. 여긴 띄엄띄엄 있으면 너무 멀리까지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4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뭐 새로 나온 문제이지만 뭐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25문제 풀어봤는데 문제 자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보통 한 70점에서 80점 정도는 쉽게 맞을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었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